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회의 신 크레페입니다. 오늘은 조금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달 안에 연애가 가능할지 살펴본 후에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제가 하나, 둘, 셋을 세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숫자를 하나만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고르셨나요? 그러면 카드를 섞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고르신 여러분, 세달 안에 연애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내 마음을 훔쳐 달아난 상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오네요.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1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연애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조언을 드릴게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자기관리가 중요하다고 나오네요. 아름답고 멋진 몸매를 가꾸시는 것을 조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고르신 여러분, 세달 안에 연애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여러분들이 행복을 무척 원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행복을 원하고 있는데 막상 이성이 다가오면 무척 불안해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2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이런 불안함을 이겨내고 세달 안에 연애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 또래의 사람들로 나오네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조언을 드릴게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2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문제라고 나오네요. 항상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감 있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고르신 여러분,
3달 안에 연애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여러분들이 현재 만족을 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이성이 없어도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나옵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에 다른 이성이 있어도 다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 나오네요.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지금 현재 너무 만족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3달 안에는 연애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조언을 드릴게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3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이성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따지는 것이 많다고 나옵니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몇번 만나보고 선택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고르신 여러분, 3달 안에 연애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여러분들은 연애가 무척 막막하다고 나옵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이런 막막함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연애를 쉬었다고 나오네요.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4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3달 안에 연애가 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너무 오랫동안 쉬어서 연애세포가 죽은 것 같네요. 그러면 조언을 드릴게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4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연애를 할때 상대방에 대해서 무척 책임감을 느끼는 타입이라고 나옵니다. 너무 큰 책임감은 자신을 억누르고 짓누르게 됩니다.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고르신 여러분, 3달 안에 연애가 가능할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여러분들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나오네요.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많이 닫혀 있다고 나옵니다. 상대방을 너무 재는 느낌이네요.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5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3달 안에 연애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너무 상대방을 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언을 드릴게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5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너무 경험이 없고 순수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나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오지를 못한다고 나오네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세달 안에 연애가 가능할지 보고 조언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